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봄 학기에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에 대해 듣게 된 백승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1주차부터 6주차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한 내용에 관해서 미드텀 PBL 리포트를 쓰게 되었고 이것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1주차부터 6주차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다른 학생분들이 올리신 것을 바탕으로 제가 순서에 맞게 편집을 다한 다음에 약간의 부연 설명을 살짝 추가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수업을 통해서 다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수업을 통해서 다뤘었고요. 또한 이 수업을 통해서 알수 있었던 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도 다른 학생분들 이미 잘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따로 수정을 본 내용 없이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이 수업을 하면서 제가 Q&A 보드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디스커션이나 아니면은 솔루션 공유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집단지성을 통해서 배우는 것 혹은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했었는데요. 여기서 저는 어떤 걸 썼냐면은 첫 주차 서머리와 오픈 프로블럼 1을 제 자기소개와 동시에 올리면서 다른 학생들은 저보다 많이 능숙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서 저 혼자 뒤처질까 고민이 된다라는 내용을 올렸지만 뭐 교수님께서 제가 이 커리큘럼의 내용들을 잘 따라가기만 해도 제가 이 수업을 잘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독려를 해주셔서 자신감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되었고, 2주차, 3주차는 제가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팅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다만 이 벡터의 개념이 제가 물리학에서 다뤘던 벡터의 개념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지문으로 남겼고, 그에 따른 교수님의 답변으로 내적 벡터와 벡터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 앞으로의 수업에서 벡터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이 컨셉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픈 프로블럼 2에서는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고 패턴이 특이한 것 같아서 이 패턴과 이를 통해 직관적으로 저는 어떤 내용을 확인하는지를 올렸었고요. 그것에 대해 다른 학생들이 이제 잘 토의를 하고 그대로 이제 의견 공유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위크포 서머리도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쭉 올렸고 위크5 서머리는 제가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올린 다음에 이게 아스나위 씨의 서머리와 함께 김정빈 학우 분께서 코멘트를 다신 후에 이 서머리들을 잘 정리해서 파이널라이즈들을 시켰고요. 오픈 프로그램 3에 대해서는 제가 이 김정빈 학우 분께서 올린 그래프에다가 제 나름의 직관을 통한 해석을 코멘트로 달았었고 오픈 프로그램 4에서도 동일하게 이 드로잉 그래프에 관한 제 직관의 내용을 통한 코멘트를 단 후에 리비전 버전 만들었고 오픈 프롬 5, 6에 대해서도 제가 이해를 했다는 코멘트를 달고 그 다음에 리비전 버전으로 쭉 다시 정리해서 만들었었고요. 오픈 프롬 7, 8, 10, 11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른 학생분들이 노름과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통해서 데이터 유사도를 어떤 것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구해본 활동에서 저는 이 방법들이 아스키를 통해 이 학생분들이 풀이를 하신 방법과 동일하게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을 알고서는 아스키를 통한 그러니까 좀더 보편적인 방법에서도 보편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유사도를 구분할 수 있고 이러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뭐 검색 기능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라는 코멘트를 달았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코사인 시뮬러리티에 관해서만
솔루션을 단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오픈 프로그램 7에서는 물어본 게 노름에 관한 서인 것이기 때문에 노름에 관한 솔루션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단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학우분들과의 디스커션과를 통해서 결국에는 파이널라이즈드 된 솔루션이 올라왔었고요. 오픈 프로블럼 9에서는 저는 제 해결법을 따로 포스팅해서 그게 합쳐졌습니다. 오픈 프로블럼 12에서는 제가 직접 다른 책에서 문제를 찾아서 푼 다음에 다른 분들이 이제 코멘트로 피드백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수용해서 제 포스트를 수정을 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른 분들의 피드백까지 추가를 해서 합쳐가지고 파이널라이즈를 했고요. 오픈 프로블럼 14에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분들이 문제를 이미 잘 해결해 주셔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컴파일을 했습니다. 잘 이해를 했던 그러니까 fully understand라고 코멘트를 남기고서는 이거를 그 편집을 해서 한꺼번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널 버전을 올렸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저는 이런 function, tensor, vector, matrix 등등등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제 활동 참여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뭐 1, 2, 3주차에 대해서는 한 두세 번 정도의 그 다음에 서머리, 그 다음에 혹은 퀘션 혹은 약간의 오픈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4주차에 많은 코멘트와 의견이 주고갔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9번이라는 꽤 많은 숫자의 참여 횟수가 결정되었고 5주차에 여러 오픈 프로블럼 솔루션들이 줄줄이 파이널라이즈드가 되면서 파이널라이즈드 된 개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8번이라는 참여도가 나온 것이고 그에 따라 저는 토탈 34번에 34번에 세션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온라인 수업에 관해서는 결석이 없기 때문에 attended every class라고 적었고 오프라인 미팅에 대해 아니 그러니까 오프라인 아니라 웹엑스 미팅이라고 해야 되죠? 그 미팅에 대해서도 제가 무단으로 빠진 적은 없고 영상을 통해 이제 보충을 하거나 혹은 이제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미리 다른 방식으로 보충을 함으로써 딱히 빠진 건 없다라고 해서 제로 앱센스라고 적었고 Q&A나 혹은 뭐제그 디스커션을 통해서 저는 코멘트를 달았었고 그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오픈 프로블럼과 서머리 오브 아더스 다른 사람들 서머리 과에서 제 나름대로의 관점에서의 코멘트를 달아서 제 관점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해석을 했다라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애를 썼고요. 또한 제 스스로도 이제 서머리를 꾸준히 다 올렸었고 오픈 프로블럼에 대한 솔빙에 관한 의견도 Q&A 보드에서 계속 올림으로써 활동을 꽤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세이지를 잘 사용한 건 아니지만 간단한 부분에 관해서는 세이지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문제를 해결한 것도 꽤 있었고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저는 스스로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강의에서 다뤘던 개념들에 관해서 알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지식들을 어떤 부분에서 활용해서 이게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사학이잖아요. 어떻게 인공지능, 머신 혹은 컴퓨터를 위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데 가장 도움을 준 것은 다른 학우분들의 높은 참여율이었는데요. 다른 학생분들께서 열심히 참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의견들을 다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각자의 솔루션들을 남겨주셨고, 이것이 제가
그 각자의 솔루션으로 그 각자의 길로 여러 길로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문제를 혹은 내용 일관을 이해를 할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 저도 그에 따라서 저만의 의견을 저만의 관점을 포스트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활동 참여 같은 거는 저는 꽤 나쁘지 않았다. 활동 참여 같은 거는 꽤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스스로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활동을 참여한 것은 이렇게 쭉 제가 다 여기다가 편집을 해서 넣어놨는데요. 여기 내용이 많기도 하고 실제로 그냥 Q&A 보드에 가면 다 확인할 수도 있고 그냥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를 보여준 거라서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쭉 했었고 이제 제 셀프 리밸루에이션 그러니까 자기평가 코너에 가면은 저는 뭐이 과목 공부를 했었고 소프트웨어학과 신입생이긴 한데 뭐 그러면 뭐 AI에 관해 잘 알고 있을 법도 해 보이지만 저는 신입생이에요. 이번에 처음 들어왔고요. 뭐 딱히 전공 관련해서 배운 게 없죠. 그래서 오히려 이 수업 자체가 제가 앞으로 이 AI를 다루는 뭘 다루는 간에 데이터에 관해 다룰 일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지에 혹은 어떻게 수학적인 접근이 가능할지에 관해서 설명 혹은 접근을 해준 만큼 제 기초 토대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활동이나 이런 것 자체는 뭐제 의견을 열심히 전파하기 위해 노력을 열심히 공유를 하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다만 그 세이지나 이런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되게 막 능숙한 건 아니고 또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적으로 뭐 많은 것을 막 직접 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학생분들이 프로블럼 솔빙을 한 것을 이용해서 제가 코멘트를 담으로써 저의 것을 또 거기에 쌓아 올려가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뭐 마테리얼들을 완벽하게 다루지는 않았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자체는 뭐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잘 이해를 할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는 뭐 렉처 비디오와 텍스트북을 통해 스터디를 했고 그다음에 세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이제 문제 해결을 해보았고 Q&A 보드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 코스에서 그 배우는 활동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이제 제 스스로가 만들어낸 오류들을 고쳐보고 그다음에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다른 몇몇 분들이 되게 열심히 아이디어를 올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많은 아이디어에 관해서 제 스스로의 머릿속에 약간 축적도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해서 sharing ideas and to activate this together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서로 같이 협업을 해서 활동하는 것의 어드밴티지를 정말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분들이 되게 잘 참여를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 자신만의 해법을 되게 능숙하게 잘 제시해 주셔가지고 되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고맙게도 그들 덕분에 저는 이 컨텐츠에 잘 접근할 수 있었고, 뭐 많은 방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었죠. 그렇게 해서 개념에 관해 그 완전히 이해를 하는 것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의 평가는 9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능숙하거나 아니면 되게 막 전문적으로 잘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의 최선 을 다했다고는 생각을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뭐, 제 의견을 쌓고, 또 다른 의견이 쌓이면서 쭉 내용이 완성되어가는 그러한 집단 지성의 활용을 저는 꽤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 꽤 높은 점수인 90점을 스스로한테 주었고요. 다른 학생분들이 굉장히 잘 올려주셨습니다. 뭐, 되게 열심히 잘 토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아 나도 이렇게 잘 차별을 하면은 진행은 되게 잘 되겠구나라는 컨피던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에 잘 참여를 했었고, 그것을 실제로 제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질문에 제 스스로의 답변을 다름으로써 저의 관점을 공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AI에 관한 수학을 배운 데 있어서 이 포스팅들이 되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큰 도움들에 따라서 저는 꽤 정확하게 이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자기평가 두 번째 항목인데, 제가 활동에 참여한 것 자체는 되게 열심히 참여를 했고, 제 나름대로의 이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력 부분에서는 전부 좋은 평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잘 활동에 참여한 것을 잘볼수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의외로 꽤 활동에 잘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아 이대로 잘 열심히 가는 거가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보므로써 이대로 잘 나아가야지라는 결심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잘 열심히 참여를 했음에도 뭐 완전히 능숙한 건 아니어서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특히나 되게 유심 있게 본 하고 보는 이제 김정빈 학생 분이신데, 이분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되게 전반적으로 프로블럼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숙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굉장히 잘하셨지만 이분이 특히 잘한 것은 이제 자신의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어요. 되게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고, 이분이 포스팅한 것을 보고 제가 이제 포스팅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영감도 꽤 얻었고, 그다음에 어찌 보면은 되게 막 조언을 얻은 것 같은 느낌도 받아가지고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모든 활동에 대해서 전부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셀프 이벨루에이션을 또 달았고요. 제 프로젝트 제안서에 관해서는 저는 그이 수업을 통해서 이게 뭐 기초 수학 수업이지만 여기서 배우는 기초 수학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뭐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일반화를 하고 할때 수학적 개념들을 통해서 문제를 이제 많이 간략화를 할수 있었어요. 이 간략화하는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하냐에 관한 것에 많은 것을 배웠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제를 간략화하면은 문제를 솔빙하는 것은 훨씬 쉬워지거든요. 이런 쉬워진 문제 정도는 이제 코딩을 통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코드로 우리가 배운 이제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수학적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간략화한 다음에 이 간략화된 문제들을 푸는 코드를 짜가지고 C#나 파이썬 같이 저희가 배운 코드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여러 정보들을 텐서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텐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이미지 같은 걸 정리하면 이것도 막그 RGB 튜플 같은 걸 정리한다든지를 해가지고 텐서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인풋하는 모듈을 바탕으로, 그 인풋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배운 그 데이터 시뮬러리티를 확인하는 것이나 혹은 그 리스트 스퀘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그래프를 일반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처리를 하는 알고리즘을 또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 한 것을 프로젝트 제안서로 썼고요. 파이널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엔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제가 이제 과연 잘 따라갈 수 있는가에 관한 걱정을 했지만, 뭐 콘텐츠 자체도 저한테는 덜 친숙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특히나 많이 경험을 한것 같아서 걱정됐지만, 커뮤니케이션과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게시판에서의 소통이죠. 그걸 통해서 저는 이 수업에 대해 잘 적응을 할수 있었고, 고맙게도 잘 적응을 할수 있었고, 많은 것에 대해 배우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되게 많은 것을 다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레포트를 쓰는 동안 특히 제가 많은 활동을 했음을 앞에서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분량이 꽤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한 것들만 쭉 넣었는데도. 그래서 동시에 저는 이 같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것이 여기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한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것을 토대로 제 것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이해한 것은 오히려 되게 많아진, 이런 집단 지성의 힘을 많이 알수 있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저는 특히나 이런 결과물로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콜렉팅한 텐서, 그러니까 텐서 같은 방법으로 표현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표현할 수 있고, 수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거나 유사도를 구분하는 등의 활용을 쭉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룰 수뭐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뭐 뒤에 있는 샘플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다 트루를 달았습니다. 다 썼습니다. 다뭐 여기서 주어진 조건을 위치하기 때문에 트루를 달았었고, 뒤에는 예시들이 쭉 달려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예전에 했던 예시들이 쭉 달려 있네요.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